예, 12월 21일 멕시코 이틀째입니다. 여기 아침에 너무 배고파갖고 여기가 7시 반부터거든요. 근데 제가 7시부터 기다렸어요. 시차 때문에 5시가 되니까 딱 잠이 깨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밥 먹을 데가 이 호텔밖에 없어요. 조식. 그래서 지금 밥 기다리고 있죠. 어제 여기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좀 전에 저 다른 투숙객도 그렇고 이 아다타도르 살려면은 저그 스테렌이라고 가야 된다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무슨 전자용품 판매점? 근데 9시 반부터 영업인데 지금이 8시 28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서 1시간 기다려야 되네. 이거 사려면 환전부터 해야 되겠죠, 환전? 환전이 급선무니까. 돈이 있어야 살거 아니에요? 달러 주면은 또 되게 조금만 저 거슬러 줄거 아니에요? 아, 근데 왠지 저이 스테렌 가도 없을 것 같아요, 느낌에. 여기 나름 큰 도시인데. 여기가 찾아보니까 인구가 21만이더라고요. 아, 그나저나 저 오늘 저 아침
진짜 느끼하던데. 괜히 쓸데없이 많이 먹고 느끼하고. 아, 하여튼 오늘은 반드시 아댑터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매일매일 찍은 거 노트북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근데 노트북 배터리가 이제 없어요. 근데 옮길 수가 없어요. 노트북 켜지질 않아서. 그래서 반드시 오늘은 어떻게든 사야 돼요. 아니, 여기가 이 정도로 번화하면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번화가인데 저 보행자 신호가 별로 없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번화한데 치과도 있고 클리닉 덴탈. 아, 저거구나. 스테렌 저거네요. 저거 스테렌 되게 작다. 하, 왠지 없을 것 같아. 어저께 저녁에 이 근처에 되게 큰 마트도 제가 가봤거든요. 진짜 커요. 근데 그렇게 큰데 세상에 이 어댑터가 없다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아, 텔세일도 아직 문 안 열었고 지금 8시 반이니까. 이 보통 더운 지방이 좀 일상을 늦게 시작하죠. 보통 스페인 그 말라가 같은 데 가면은 막 저녁을 밤 10시에 11시에 먹더라고요. 예, 물 왕창 샀습니다. 이 정도는 사야죠. 이거면 앞으로 열흘은 먹겠죠. 아, 여기 물 비자 되네요. 여기 총각한테 물어보니까 환전하려면 ATM 머신이 아니라 그 뭐, 은행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코 아즈테카. 여기서 1.2km 5분 걸어가면 더 빠를걸요 아마. 아, 저 물 또 싫으니까 또 소리가 또 엄청나네요. 저 비닐을 다 뜯어야 되겠는데요. 근데 은행이 지금 문 안 열지 않나. 은행이 지금 아마 문을 안 열죠. 9시에요. 9시. 참고로 여기 검색하면 영업시간도 나오잖아요, 구글맵에. 이게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아까 스타벅스 가서 먹을까 했는데, 참고로 저기 스타벅스는 여기 7시 반부터 영업하더라고요. 참고로 코르도바에도 스타벅스가 하나 있긴 있어요. 7시 반부터 영업해요. 그래서 환전하고 그거 사고 스타벅스 가서, 아, 저 겁나 시끄럽네. 산 다음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사고 이제 떠나야죠. 아, 확실히 멕시코 남쪽이 오니까 되게 습하네요. 지금 약간 좀 쌀쌀해 보이잖아요. 아니요, 지금 되게 습해요. 그래서 지금 온도가 18도인데 그냥 반팔 입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실내에 있으니까 공기가 되게 따뜻해져갖고. 지금 여기 사람들 다 긴 팔 입고 다니죠. 겉옷 입고. 저 물, 저 비닐 다 뜯어야 되겠네요. 진짜 시끄럽네. 진짜 다 뜯어서 분산해야 되겠네. 분산. 참고로 저기 저 비닐 다 뜯어도 그래도 시끄러워요. 저게 삐리삐리 소리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멕시코는 저 편의점이 옥소 하나밖에 없나요? 전부 다 옥소네. 아니, 옥소 같은 데서도 이거 어댑터를 팔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반드시 오늘은 사야 되는데. 그리고 웬만하면은 여기서 사야 돼요. 이 코르도바 그 이남부터는 좀 큰 도시가 거의 없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뭐 또 거의 들어가려면 또 좀 빠져야 되니까. 설마 그 어댑터가 없겠어요. 저 어저께 저녁 8시 넘어서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여기 특히 언덕이 세. 진짜 한 가게 한 10군데 들어가 봤거든요. 팔만한 곳은 뭐 당연히 다 문 닫고요. 안 팔만한 곳은 당연히 없다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발음이 아답타도르더라고요. 아답타도르. 아벤타도르도 아니고. 그 이거만 보니 잘 모르는데 아답타도르 그러면 또 알아듣더라고요. 하나 배웠죠. 그러다 여기 진짜 번화가네. 완전 번화가예요. 아, 여기 완전 로데오 거리. AT&T도 있고 방코가 여기 있는데. 확실히 이게 번화가답게 주차하기가. 여기 스타벅스 있다. 바로 여기 있네. 차를 데리고 오셨네. 여기가 소칼로 광장인가 보죠. 이게 스페인 그 문화권 나라들은 다 그
도시 중심에 소칼로 광장이 있잖아요. 이게 소칼로 광장인가 보죠? 방코가 안 보였는데. 구글맵에 있는 방코 아즈테카가 가니까 없어요. 못 찾겠어요. 두 군데나 갔는데. 그래서 다시 일로 와서 이게 산탄데르 가니까 이게 줄이 엄청 기네요. ATM 머신은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줄 서야 된대요. 근데 줄 엄청 길어요. 아니 세상에 환전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내가 지금 돈을 바꿔주겠다는데 공항에서는 세상에 환전을 못해줘서 안달인데 세상에. 그러고 여기가 지금 그 관광지가 아니라서 이렇게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환전소가 없나봐요. 아 슈테렌 아직도 문을 안 열었어요. 난감하네요. 와 지나가다가 저 우연히 철물점 같은 거 발견했는데요. 여기에 있네요. 정식으로 파는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13페소 받거든요. 어떻게 또 딱 여기 있죠. 신기하네. 아우 슈테렌 지금 문 열었네요. 진짜 일단 여기 떠나야 되겠어요. 징그럽다 진짜. 세상에 여기 은행 돈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 가니까 아 또 이게 안 되는 게 많아요. 환전이 안 돼요. 환전이. 그래가지고 산탄데르에 가니까 거기는 또 그 제 그 잔고에 있는 건 또 못 뽑고 그 통장 아니 저기 현금 서비스 이거만 되는 거예요. 진짜 현금 서비스 받기 싫은데. 근데 뭐 급하니까 저 지나가다가 저 우연히 저 방금 그 철물점을 발견을 했는데 아줌마가 이렇게 찾아주더라고요. 이거 찾아주더라고요. 어디 가서 뚜닥뚜닥 하더만. 그래도 정식으로 파는 제품이에요. 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이게 13페소인데 아 이게 지금 카드가 안 되고 지금 현금 없다 그러니까 뭐 일단 가져가래요. 일단 가지고 손짓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가져가고 나중에 와 뭐 이런 말 하는 것 같았는데 뭐 이거 바로 줘야죠.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동네 저 은행 한 세 군데 들렸는데 결국엔 다시 또 산탄데르 갔네요. 진짜. 그래서 산탄데르에서 현금 서비스 500 페소 바꾸고 이거 계산하고 그러니까 400 얼마야? 470 얼마 남았는데 이걸로는 오늘 이거 톨비 못 내죠. 어제 보니까 톨비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더워. 여기서 그 테노 CQ까지 일단 찍었거든요. 682km 8시간. 어쨌든 이걸로는 이 682km를 톨게이트를 못 지나가요. 가다가 아 그냥 평소에 더 받을 거예요. 그냥 귀찮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툴룸을 가긴 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기 운전을 좀 더 해보고 고민 좀 해보고요. 이게 다른 나라 넘어가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 코르도바는 되게 반듯반듯해요. 바둑판처럼. 꼭 저 바르셀로나 같아요. 딱 되게 반듯반듯하게 특히 중심가가. 그리고 저 일방통행이 되게 많고요. 처음에 운전하면은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제 코르도바는 이제 이걸로 이제 빠이빠이죠. 뭐 다시는 올 일이 없겠죠. 아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가져가야 되는데 귀찮네요. 스타벅스 근처에 또 차 세울 곳도 없어요. 여기서 빌라 헤르모사 베라크루즈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일로 가면은 다시 멕시코 시티로 가는 거고. 네, 베라크루즈 안녕. 아니 저 코르도바 안녕이네요 이제. 하루 동안 진짜 되게 짧고 굵게 있었네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저 코르도바 그 저 중심가 있잖아요. 저기가 지금 되게 번화한 곳이에요. 진짜 멕시코 시티랑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맨프로 좌회전. 기름은 아직 반 이상 남았어요. 차가 좀 잘은 안 나가는데 연비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어제 한 300km 운전했나? 그러고서 반 넘게 남았으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차선이 없어. 근데 여기 차선이 없는 곳이 은근 많아요. 아, 저 휴게소 들려가지고 저것 좀 비닐 좀 다 뜯어봐야 되겠네요. 소리가 너무 크게. 어제까지와는 달리 코르도바 이후부터는 여기 통행량이 확 줄어요. 차가 되게 없어요. 어제는 차 진짜 많았는데 어제는 금요일 오늘은 토요일. 그리고 노면 장난 아니에요. 와 이 정도면 거의 뭐 체코 수준이 아닌가. 체코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라고 이걸 친다면은
체코보다 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노면이. 코도바 나와서 지금까지 여기 평탄한 노면이 없어요. 계속 울퉁불퉁거려요. 이거 금방 배가 고프겠는데요. 아 근데 진짜 아까 아침에 아 괜히 거기서 많이 먹어갖고 그게 총 200페소예요. 12,000원. 아 싸긴 싸네요. 근데 파스타랑 그 두 번째 게 크레페거든요. 무슨 블루 크레페인데 저는 뭐 그 네덜란드 그 로몬트에 가서 먹는 그 누텔라가 발라져 있는 그걸 생각을 했는데 엄한 게 나와갖고 아까 진짜 느끼했어요. 그거 딱 먹자마자 어젯밤에 먹은 그 타코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타코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간이 좀 되게 딱 맞아요. 약간 매콤한 게 진짜로 오늘 아침같이 그 느끼한 거 먹고 딱 그거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다른 나라 음식은 맛이 있어도 계속 먹으면 좀 질릴 것 같잖아요. 근데 타코는 제가 어저께 딱 두 번 먹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계속 먹어도 별로 안 질릴 것 같은 좀 그런 맛이더라고요. 이제 톨게이트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안 나올까 했는데 아니 여기 톨게이트는 왜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많아. 진짜 멕시코에서는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뭐 길가에 가면 뭐 타코 파는데 천지고 고속도로에도 혹시 굶을까봐 사람들이 와서 다 봄본드 카페네요. 진짜 이동식 카페, 모바일 카페네요. 모바일 카페. 이 아줌마 들고 있는 저 하얀 거는 동그란 거는 뭔가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무슨 빵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ETC가 없어서 이 톨게이트 만나면은 좀 정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유독 여기가 유독 밀려요. 그리고 멕시코 희한하게 엑스포가 많네요. X3가 많은 게 아니라 X3 별로 거의 한 번도 못 봤는데 엑스포는 벌써 되게 여러 번 봤어요. 과연 오늘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고민이네요. 어차피 그 팔렌케 근처까지는 길이 갔거든요. 그냥 멕시코 로만 쭉 가든가 아니면 과테말라 엘세보 그 국경 넘어서 가든가 거기까지는 이제 코스가 동일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 고민 좀 해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그 테노 CQ까지 해도 여기서 도착 예정 시간이 6시 19분밖에 안 되니까 어제보단 좀 양호하죠. 근데 우리나라랑 멕시코가 시차가 15시간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되게 애매한 게 아니라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10시 16분이거든요 멕시코 시간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새벽 1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시간인데 여기서는 이제 막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좀 그렇죠. 여기는 왜 아직까지 ETC가 없죠? 근데 이거 되겠죠?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아이고 되겠죠. 그래도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면 또 막 또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게 반드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전광판에 있네요. 111. 동전 또 진짜 많이 생기네.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의 그 노면 상태라면은 톨비를 안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톨게이트를 지나면 노면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그런 좀 그런 흉내라도 내는데 여기는 뭐 시종일관 계속 안 좋고. 와 근데 이건 뭐예요? F150은 F150인데 나 진짜 저렇게 또 튜닝했다 처음 봤네. 와 F150을 무슨 저 외관처럼 낮춰놨네요. 타이어도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어쨌든 코르도바 이후부터는 뭔가 이쪽 풍경이 되게 남쪽 나라라는 느낌이 좀 되게 강하네요. 나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좀 되게 남쪽 나라 같아요 여기가요. 이미 멕시코 자체가 좀 남쪽 나라긴 하죠. 사실 미국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남쪽에 있는데 되게 덥다고 하잖아요 여름에. 근데 멕시코는 텍사스도 더 밑에 있고 여기는 그거보다 한참 더 밑에 있으니까 아마 그 여름에 여기 되게 더울 것 같아요. 진짜 습하고. 근데 같은 12월에 홍콩과 비교해보면은 홍콩이 조금 더 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콩은 뭐 남편이나 부인
애칭은 아는 친구는 없어도 에어컨 없이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미나티틀란 쪽으로 빠지는군요. 1.6km 뒤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처음 들렸던 그 옥소 휴게소 있잖아요. 그런 좀 그 현대적인 시설의 휴게소가 지금부터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 도로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되게 좀 오래되고 허름한 그 레스토랑대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별로 들어가고 싶진 않은 그런. 근데 하여튼 되게 많아요. 절대 굶을 것 같진 않아요. 심지어는 막 아줌마 아저씨들이 음료수 몇 개 이렇게 싸놓고 그거 카페다라고 팔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여기서 베라크루즈 미나틀란. 아, 직진하면은 베라크루즈고 여기서 우회전하면은 빌라 헤르모사군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반팔은 물론 반바지도 갖고 왔죠. 신발도 이제 벗어야 되겠네요. 더워서. 저 반팔도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긴팔은 이제 이거 하나밖에 없고 다 반팔이에요. 여기서 234km 직진. 어디 좀 그 현대적인 휴게소 있으면 들려서 이거 한번 좀 꽂아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작동이 되는지. 혹시 작동이 안 되면 이것도 찾으러 다녀야 되겠네요. 그리고 코르도바 시내에 있을 때는 인터넷 그냥 잘 터졌거든요. 3G도 생각보다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 않고. 중국에서는 LTE가 안 잡히면은 3G로 바뀌잖아요. 거기도 데이터로밍 쓸 때. 근데 3G일 때는 되게 느리거든요. 중국에서 데이터로밍 쓰면은. 근데 여기서는 3G로 바뀌어도, 그러니까 방에서는 3G가 돼요. LTE가 안 잡히고. 근데 3G도 그냥 그럭저럭 쓸만하더라고요. 근데 코르도바 시내 나와서 이쪽으로 쭉 빠지니까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고 아예 그냥 지금 통화 자체가 안 잡히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래갖고 이번에 노트5에다가 유심 끼우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깜빡해서. 이게 첫날에 환전이고 뭐고 다 했어야 되는 건데. 아, 저는 그 멕시코시티 도심 가면은 그냥 바로바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여기 주유소에서 잠깐 들어갔다 가야 되겠네요. 지금 차들이 많이 가는 거 보니까 유명한 데 같아요. 원래 차 많은 곳이 맛집이죠, 주유소. 복도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되게 작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저기 모던한 곳이고요. 전부보다 훨씬 허름한 그 작은 레스토랑이 되게 많아요. 기름을 여기서 넣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밑에 쪽으로 가면은 주유소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어우, 여기 진짜 맛집인가 보네. 왜 이렇게 차가 많아? 비자카드 했으면 좋겠다. 아, 지금 웬만하면 진짜 현금 쓰면 안 되는데. 예, 여기서 꽂아보니까 충전되네요, 이거. 예. 불량품은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더워갖고 옷 갈아입었네요. 도저히, 아, 더워서 이제. 바지도 갈아입을 걸 그랬나. 기름 넣고 가야죠. 여기 비자카드 된대요. 기름값이 650 페소 나왔으니까 39,000원? 여기 기름값이 19.52예요 제일 싼 기본형 가솔린이. 그러면 한 1150원? 1100원? 그 정도 돼요. 생각보다 비싸네. 저 멕시코 기름값 좀 싸다고 들었는데 한 700원, 800원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1000원이 넘다니. 예, 이제 재정비를 했으니까 여기 유턴한 데도 있네. 고속도로에 좋다. 이제 쭉 가봐야죠. 재정비 다 했으니까. 반바지도 갈아입을걸. 덥네요 지금. 아니, 여기로 오니까 갑자기 더워져요. 갑자기 더워지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더운 건가. 저기 더 밑에 내려가면 뭐 툴룸, 거긴 더 더울 건데. 여기 이제 속편하게 크루즈 컨트롤 걸고 가야 되겠네요.
ACC는 아니고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렇게 좀 차가 없는 곳에서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도 쓸만하죠. 여기는 시차 때문에 하루를 진짜 되게 일찍, 특히 저처럼 계속 운전하면은 진짜 새벽에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이 아답타도르랑 등등 해갖고 9시 넘어서 출발했으니까, 9시가 뭐야, 10시에 출발했죠. 오늘 일정이 꼬였어요. 오늘은 그냥 제가 말로는 티노 거기 찍었는데 가다가 좀 졸리면, 왜냐면 지금 11시 27분이거든요 여기 현지 시간으로.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2시 아니면 3시 정도 되는데 슬슬 또 졸리기 시작하죠. 아니 여기 시간으로 지금 점심때인데 벌써 졸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되게 난감하죠. 그렇다고 이거 점심시간에 차 세우고 호텔 예약하고 잘 수는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와갖고 둘째 셋째 날에는 그냥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는 중앙선도 제대로 없는데 노면은 아까보다 훨씬 좋네요. 와 진짜 꿈결 같아요. 노면이 좋아서 진짜 이 평탄한 노면, 그 마치 거울 가드 같은 그 평탄한 노면 기가 막히네. 어쨌든 제가 이번에 이 노면 때문에라도 SUV를 빌려고 했죠. 뭐가 됐든 간에 처음에는 제가 현대기아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저 아예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설마 되겠어? 왜 좀 그렇잖아요. 멕시코에서 누가 차를 빌려요. 신차도 당연히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 빌렸다는 사람도 없고 그 예가 없거든요. 제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요즘에는 독일에서도 잘 못 빌리는데 멕시코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생각도 안 했죠. 저기서 그냥 렌터카 빌려고 했거든요 제가, 공항에서. 근데 혹시나 한번 하고 그 현대한테 물어보니까 한번 물어보겠대요. 근데 한참 있다가 또 된다고 연락이 왔네요. 세상에. 저기서 처음에는 내심 만약에 되면은 현대 크레타 그거를 먼저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무조건 SUV를 여기서 타야 되고 그리고 좀 큰 차는 뭔가 좀 안 어울리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요. 큰 차 타고 다니면,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그래서 크레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 저 기아 스포티지를 주네요. 제가 또 개념이 없이 기아가 될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기아 멕시코 홈페이지 딱 봤죠. 봤더만 지금 11개 모델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세단 다 빼고 카니발 빼고 그러면 남는 게 뭐 니로, 스포티지, 소렌토 뭐 이 정도인데, 스포티지 빼고, 저는 스포티지 얼굴이 안 예뻐서 일단 이렇게 빼고, 그래서 역시 가장 적당한 건 니로다. 왜냐면 소렌토는 차가 너무 커요. 당연히 왠지 차 털리기 딱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니로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포티지 주네요.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기아 스포티지요. 타려면 타고 말려 말고. 여기서는 2.0과 2.4 GDI 두 가지 엔진 팔거든요. 2.0 MPI는 얼마 전에 시승했잖아요. 얘는 뭔가 얘가 휘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에코 모드 세팅인 것 같고요. 특히 변속기가 후지네요. 크루즈 컨트롤 할 때도 뭔가 크루즈 컨트롤은 사실 되게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인데 여기서도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기어 프로그래밍 좀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차만 안 퍼지면 되지. 그러고 보면 이 차는 16,000km 시승차 치고는 많이 뛰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요. 좀 우당탕탕하긴 하지만 잡소리도 별로 안 나고. 잡소리가 별로 안 난다는 거는 잡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정도면은 16,000 뛴 거 치고는 상태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레토르노가 리턴이란 뜻이군요. 레토르노. 여기 되게 좋네요. 고속도로 유턴할 때도 많고. 그리고 저 왠지 지금부터는 톨게이트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맥시마 110. 최고속도 제한이 110이란 얘기죠. 리스턴 맥시마는 요즘 뭐하나요 거기서. 이쪽이 오니까 아까보다는 더 노면이 훨씬 난데요. 이제 좀 살만하다. 아까까진 진짜 저 앞에 저 화물차 왜 이렇게 춤을 춰. 좋나?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샀나봐요. 저거 뭐 어떻게 해도 분산이 안 돼갖고 소리가 계속 나는.
여기 지금 정체 구간이 너무 길어요. 지금 거의 20분째 서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빨간 줄이 한참이에요. 여기 지금 공사래요. 참 처음에 이거 톨게이트인 줄 알았는데 공사라고 나오네요. 슬슬 졸리기 시작하는데 차 밀리면은 곤란하죠. 이렇게 요 앞에 있는 폭스바겐 벤토는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도 팔았죠. 아 결국 톨게이트네요. 참나. 아 아니 무슨 톨게이트를 만나면 차가 이렇게 많이 밀리 세상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는 돈을 어떻게 내? 이쪽에 내는 건가? 여기가 223이군요. 아, 여기 좀 세네. 아, 또 특이하게 돈을 이쪽에 내네요. 이쪽 창문 못 여는데, 액션캠 때문에.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간신이잖아, 간신인데. 아니 여기는 톨게이트에 카드가 안되니까 차가 이렇게 많이 밀리죠. 아, 짐 빠지네. 짐 빠져. 차가 하도 많이 밀려갖고 거의 한 30분 이상 이렇게 거의 멈춰있다시피 했죠. 그건 그렇고 톨게이트 한번 더 나오면은 힘들겠는데요. 아니 여기 톨게이트 은근 비싸네. 지금 130밖에 없네요. 223이니까 거의 만한 3천 4천. 와 진짜 우리나라도 훨씬 비싸죠. 지금 이쪽에 차 밀리는 거 보세요. 와 전 처음에 이게 베라크루즈에서 타바스코 주로 뭐 넘어가는 그런 좀 검문인가 했는데 그냥 결국 돈 받는 거였네요. 오늘 아무래도 테너 CQ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지금 가장 가까운 그 미나 티틀라 거기서 잘까 아니면 조금 더 가서 그 비아 해모 거기서 잘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여기 시간으로 10시 36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일단은 저 그 비아 해모스인가 거기를 찍으니까 319km 도착 예정 시간이 4시 4분 좀 적당한 거리와 시간 같죠. 4시 정도에 그 도시에 진입을 하면은 은행도 한번 가서. 아 근데 거기까지 톨비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베라크루즈랑 타바스코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라서 환전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까 봐요. 아마 저 툴룸이나 칸쿤 그쪽 그 유카탄 반도 그쪽에 가면은 환전소가 되게 많을걸요. 거기 가면은 환전하기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역시 톨게이트가 나오면은 여지없이 밀리네요. 저 일단 저기 미나 티틀란에 가서 환전을 좀 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똥줄 타면서 다니기 좀 그렇고 미나 티틀란에 있는 방코 아즈테카 은행 찾으니까 45km 42분 미나 티틀란 바로 여기거든요.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여기는 206페소네요 돈 모자라네요. 진짜 천상 할 수 없이 또 달러로 내야 되는데 여기 카드 안 되고. 여기는 뭐 카드 안 되고 하이패스 없고 전부 다 현금으로 하니까 차가 밀리죠. 톨게이트에서 과연 또 아 짜증나네 진짜. 아, 아이씨 진짜. 아니 쟤는 무슨 양심이 없네요. 그 초반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을 좀 바꿔줬는데 쟤는 그냥 저걸 다 꿀꺽 먹어버리네. 와 징하다 징해. 아 거의 그러면은 622 거의 쟤 한 3배를 먹었네요. 3배를 먹었어. 아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돈 바꾸러 가야지 진짜. 어 짜증나. 아 여기도 더뉴 아반떼가 있네요. 좀 전에 검은색 지나갔는데 하얀색도 또 지나가네요. 불과 한 10분 사이로. 여기에 방코 아즈테카가 있네요. 구글의 주소. 아 여기 문 닫았나?
드디어 돈 바꿨네요. 아 이제 배는 게 없네요. 무서운 것도 없고. 여기 특이하게 전자 제품 매장인데 저 안쪽에 은행이 있어요. 저기 안쪽에 좀 특이하죠. 이쪽엔 전부 전자제품이고.